맛있겠다. 장 좀 했어요. 에코 아직 없네. 얼굴 좀 봐. 맛있네. 에코! 에코! 굿보이! 에코 굿보이 에코. 오후에 지금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네요. 임재범의 7집 신곡을 들으면서 가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지금 뭐 한 91도 정도 되는데요. 햇볕도 아주 좋고 바다에 나가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바다를 바라보는 이런 마음에 비치에서 사는 거겠죠. 불편하다거나 조금 다른 그런 마음보다는 되게 행복하고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까요? 뭐 그래요. 우리가 뭐 안면도나 강릉이나 이런 데 가면, 속초나 가면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저쪽에 보니까 윈드서핑 하는 사람도 몇 명 있네요. 제가 엊그제 여기서 낚시를 했던 곳이거든요. 일단 시간 되면 피어 파크를 한번 걸어야 되겠네요. 사람들이 많이 왔겠네요.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네요. 여기는 동네 해변이라서 조용합니다. 아주 뭐 깨끗하고 하진 않지만 그래도 모래는 화이트 샌드입니다. 화이트 거의 슈거에 가까운 샌드죠. 베이 안쪽이라도 그렇습니다. 방금 찍으려다가 사라졌는데요. 미국의 그 우체부 트럭은 조금 좀 이렇게 다양하게 생겼어요. 지역마다 좀 틀린데 어디든 뭐 좀 비슷한 면도 있는데 오른쪽에서 운전을 해요. 미국은 왼쪽에서 운전하는데 우체부는 오른쪽으로 운전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집 앞에 이렇게 우체통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우체통에 문을 열고 그곳에다가 우편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문이 열려 있는 그런 차인데 오른쪽으로 바로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미국에는 자동차 문이 없는 차들이 간혹 있어요. UPS 같은 경우 UPS 이렇게 물건을 딜리버리하는 그 차도 뭐 없어요. 다른 것들도 간혹가다 없네요. 우체부 차도 없는 곳도 간혹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없는 차들이 꽤 많이 있네요. 마리나 한 바퀴 돌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야, 물 좋다. Saint Andrew's Marina. 개인이 이제 보트를 가져와서 내리기도 하고요. 또 보트를 정박하기도 하고요. 낚시도 하고 뭐 그런 곳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트레일러 있죠. 여기에 배를 올려서 미국 사람들은 배를 아주 좋아해요. 뭐 RV도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배를 집에다 놔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데려와서 배를 띄우고 또 가고 그렇습니다. 저쪽 건너편은 이제 비치 에어리어인데 저희 아파트도 있는 곳인데 저기는 네이비가 있는 곳이죠. 여기 앞에 세일보트도 많이 있네요. 언젠가는 저도 세일링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마음만은. 구름도 멋지고 그렇습니다. 이쪽 지역은 이렇게 리조트들이 많습니다. 콘도 리조트들이 곳곳마다 많이 있어요. 그 해변 앞에는 막 20층 정도 되는 고층 호텔, 뭐 리조트들이 아주 많고요. 장소는 되게 사이즈는 작은데 가격은 비싼 편입니다. 하와이나 마이애미에 비하면 저렴하지만 그래도 시골치고는 아주 많이 비싼 편이죠. 이 앞에 구름도 참 예쁩니다. 플로리다의 구름 사진은 정말 예술입니다. 오늘은 얼마나 사람들이 있나? 오늘도 꽤 기다리고 있네요, 밖에요.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 쨍하고 더운 날씨에 밖에 나가서 선베이딩하고 수영하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뭐 얼굴이나 몸이 많이 타니까 저도 물을 아주 좋아하고 수영을 좋아하지만 이렇게 좀 기피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해가 조금 수그러드는 오후에 가는 게 조금 좋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곳에 책 한 권 놓고 선베이딩 하는 것을 많이 즐겨해요. 퇴근할 때면 에코가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주는 게 행복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요즘에 아내가 제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에코 이제 워크를 하면서 밖에서 기다리는데요. 에코가 이제 저한테 뛰어오려고 해요. 차가 오면 위험하죠? 그런데 간격을 유지하다가 제가 차에서 내리면 저쪽에서 저를 향해서 뛰어오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되게 행복해요. 그래서 영상으로 찍어놨다가 혼자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곤 하는데 행복한 마음이 아주 가득합니다. 오른쪽 옆에 보니까 진진이라고 뭐 동양 사람이 피리 불고 있는 그 광고판 보셨죠? 이쪽에 진진이라고 하는 그 어떤 동양 차이나 뷔페, 차이나 식당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음식 경영을 잘하나 봐요. 그래서 차이나 뷔페도 있고 또 레스토랑도 있고 진진 퓨전도 있고 뭐 진진 88도 있고 그래서 어림짐작으로 한 8개, 1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체인점의 왕이라고 해야 되나? 이름이 진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겠죠. 그래서 아주 왕성하게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 아파트가 시작되고 파나마 시티 비치가 시작되는데요. 파나마 시티 비치를 1시간 정도 가면 이제 데스틴 비치가 나오고 또 데스틴에서 1시간 정도 가면 펜사콜라가 나옵니다.
펜사콜라와 데스틴하고 파나마 시티에 비치는 좀 비치의 특성들이 조금 다르고요. 뭐 다 화이트 샌드 비치지만요. 건물들 구조들도 좀 다르고. 파나마 시티는 호텔하고 콘도가 아주 고층 그게 길을 계속 이어 있고요. 예, 젊은 가족들이 놀기에 아주 좋은 또 그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파나마 시티 비치, 데스틴, 펜사콜라가 유명한 이유는요. 당연히 모래가 정말 예술이에요. 물도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수면도 또 얕고요. 그렇지만 더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권총처럼 생겼거든요. 플로리다가요. 그래서 팬핸들이라고 해서 권총처럼 생겼는데 이쪽에 중서부 쪽으로 가느다랗게 얇게 핸들, 냄비의 핸들처럼 있거든요. 그래서 팬 핸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텍사스 부근까지 연결되어서 플로리다 본토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텍사스, 뭐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뭐 알라바마, 조지아 그 위쪽의 모든 스테이트는 플로리다 비치를 가려고 하면 이쪽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야죠. 왜냐면 여기까지 오는데도 10시간, 뭐 15시간, 적게는 뭐 5시간, 7~8시간 걸리니까요. 저희가 애틀란타에서 여기까지 6시간, 5시간 반 걸림에도 불구하고 애틀란타의 프론트 비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플로리다에서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템파예요. 근데 템파에서 여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템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중간에 뭐 차로 8시간 걸릴까요? 그런데 그 안에 큰 비치가 없어요. 여기 파나마 시티 비치가 그 중에서 제일 크고 또 멋있고요. 여기서부터 펜사콜라까지. 그러니 뭐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지요. 에코, 아빠 기다리고 있었어? 에코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행복합니다. 에코! 오늘 쉬는 날이라서 아내를 위해서 커피를 보도록 합니다. 오늘의 인물은 여기 이걸 뭐라고 그러지? Anyway, 여기에 부자를 따라오는 겁니다. 제가 에코 몰래 나오려고 했었는데 에코가 자기 데리고 가라고 난리네요. 오늘 플로리다 낚시 정말 좋습니다. 바람도 불면서 뜨겁고 좋은 날씨네요. 플로리다 오늘 날씨 바람도 살랑살랑하면서 햇볕도 아주 좋습니다. 비치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한 날씨입니다. 올라가자. 오유 이쁘다. Good boy. Good boy. Come on.